안녕하세요, 최화박입니다. 이번에 리거에 대해서 기본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거 창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여러 가지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또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뼈대를 만들 수 있는 스켈레톤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타임라인과 애니메이션 세트를 추가시킬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트랜스폼이란 게 존재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는 총 5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새롭게 모델링을 만드는 법과 또 복셀인 내에서 만든 모델링을 불러오는 법, 그리고 큐빅이나 매직카 복셀이라는 다양한 툴로 VX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확장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VXM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거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모델이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에 보시면은 리거 모델리드라는 창이 하나 표시됩니다. 그것은 리거에서 모델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 표시되는 창으로, 다시 리거를 누르면은 저장 이후에 리거 창으로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만약에 복셀을 만들어 모델을 만들게 됐다면 라이브러리 맨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될 경우에는 이름 순으로 배치가 되고, 또 라이브러리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름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만든 박스 파일을 스켈레톤에 옮겨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스켈레톤에 있는 거는 기본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차일드 노드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눌러 주셔서 스켈레톤 이름을 한번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메인이라는 스켈레톤에 모델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모델을 집어 넣어 주셨다면은 메인 뷰에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메인 뷰에서는 똑같이 Alt을 눌러 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에 추가를 하셨다면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모델을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 바를 신경 쓰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초까지에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 타임라인 바의 1초에 Z를 40만큼 옮겨주신다면, 타임라인 0초부터 1초까지 Z가 40만큼 이동되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초에서 1초까지의 Z가 40만큼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취하게 됩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트랜스폼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0초에 스케일이 10만큼이었지만 1초에 이제 100만큼이 되기 때문에 10에서 100%만큼 1초 동안에 옮겨지는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로테이트 노드라 해가지고 모델에 대해서 회선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초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회선을 시켜 주신다면, 1초부터 해서 2초까지의 회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0초부터 1초까지 시작이 아닌, 또 1초부터 2초까지 시작이 아닌, 중간부터 시작점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모델 쪽, 타임라인 모델 쪽에 보시면은 메인이란 곳 옆에 버튼이 하나 존재합니다. Create Key라고 해가지고 키프레임 노트를 생성하시면은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초부터 저 2.6초 사이에는 지금 빈 애니메이션을 표시가 되고,
그 이후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공간 동안 아무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0초부터 1초가 아니라 0.5초부터 1초까지 해주시고 싶으시다면은 0.5초 사이에 키프레임 노트를 설치해 주시면은 그 사이에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이전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면 아이들 애니메이션 창에 키프레임 노트를 설치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을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작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